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이 사상 처음 2,500호를 넘었습니다. 미분양 가운데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크게 늘었는데요. 하지만 이렇다 할 해소 대책이 보이지 않아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주도 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5년간 1,000호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7월 사상 첫 2,000호를 돌파했습니다.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처음으로 2,500호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년도 안돼 800호 넘게 늘어난 겁니다. 미분양 가운데에서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10월 1,000호에 이르렀습니다. 한달새 100호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 말보다는 300호가량 늘어났습니다.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,000호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주택 착공은 감소했지만 인허가와 준공 물량은 증가하면서 앞으로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현재 지금까지는 이제 69%가 읍면지역에 발생했고, 금리 인상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또 계속 읍면 중심의 주택이 고분양가 형성에 따라 현재 실수요나 외지 투자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에 대해서는 비승인된 주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미분양 속도를 좀 줄이고자 합니다. 전문가들은 제주 주택 시장이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큰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현재로선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외지인의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의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